예, 지금부터 워드 카운터라고 하는 작은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용하는 모습부터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웹페이지에서, 뭐 사실 뭐 영어일 필요는 꼭 없지만, 이 문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저는 그게 궁금해서 제 친구인 강두루님과 함께 같이 만든 프로그램이 워드 카운터입니다. 자, 여기 있는 북마크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경고창이 뜨면서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문서 안에 등장하는 단어들의 빈도수를 통계를 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위키피디아의 English Language 부분을 보면 이 문서 안에서 더가 639번 등장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는 544번, 그리고 엔드가 408번, 그리고 잉글리시, 즉 주제어라고 할수 있는 단어가 312번 등장하고 있죠. 자, 이걸 보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저는 사실 더 같은 경우는 사실 영어에서 아주 중요하긴 하지만 의미에 아주 큰 영향을 주진 않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오브 같은 경우는 좀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통계를 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영어를 이해하는 게 힘든지를 알게 됐고,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 중에서 잉글리시와 같은 주제어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빈도수를 가지고 등장하는 것들이 여기 있는 더나 오브나 인이나 투, 이즈와 같은 일종의 기능, 의미보다는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기능어가 훨씬 더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단어들을 보니까 아, 정말 이런 것들을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것도 제가 직접 느끼고 공감해서 공부할 것들을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자, 우선 제가 제공해드린 링크 또는 여기 보이는 요 링크 있죠? 이 링크로 이런 페이지로 들어오세요. 자, 그 다음에 main.bookmarkly.js라고 하는 저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row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뭔가 복잡하게 생긴 코드가 있는데 몰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까지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브라우저 또는 운영체제별로 사용법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결국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모든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크롬을 먼저 설명드리고 각각의 운영체제별로 이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여기 있는 코드를 전체 선택을 합니다. Ctrl A는 윈도우 또는 커맨드 키 A는 맥에서 그렇게 하시면 전체 선택이 되죠. 그리고 카피를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Ctrl D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북마크 추가 완료라는 화면이 뜹니다. 만약에 맥을 쓰고 있다면 아마도 커맨드 D 키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북마크 추가 완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그냥 이름만 WC라고 쓰세요. 그리고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수정을 누릅니다. 그럼 밑에 URL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다가 아까 카피했던 그 내용을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장. 자, 그렇게 하시면 여기서 북마크로 가셔서 여기 있는 부분을 보면 WC가 있는데요. 이걸 누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경고창이 뜨면서 이렇게 화면이 뜨죠.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여기 별표 보이시죠? 이 별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줄거찾기에 추가라고 하는 저게 있어요. 저거를 클릭하시면 즐겨찾기 추가라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다가 이름만 일단 적으세요. 추가. 그 다음에 다시 별표를 누르면 이렇게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속성으로 간 다음에 URL에다가 여기 있는 이 내용을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페이지를 이동하고 여기 있는 WC를 클릭하면 이렇게 통계를 보여주죠.
자, 사파리를 쓰고 계시다면 사파리에서는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커맨드 D 키를 누르시면 북마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일단은 add를 하세요. 그럼 여기 이렇게 화면 하나에 북마크가 추가됐을 거고요. 오른쪽 클릭 그리고 edit address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address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붙여넣기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서 리네임 북마크에서 이 부분을 wc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웹페이지로 오신 다음에 여기 있는 북마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요것을 좀 빨리 여러분들이 하려면 접근하는 걸 좀 빨리 하고 싶으면 이렇게 북마크를 항상 툴바에 표시되도록 하면 좀 좋은데요. 자, 이걸 좀 편안하게 쓰고 싶으시면 이 북마크가 항상 이렇게 화면에 보이면 좀 더 편하겠죠. 요것만 누르면 되니까. 자, 그거는 일단은 사파리부터 말씀드리면 뷰에서 여기 북마크스 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저 북마크 바가 없어졌다 생겼다가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이렇게 이쪽 부분을 오른쪽 클릭하고 즐겨찾기 모음을 체크하시면 이렇게 즐겨찾기가 화면에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크롬의 경우에는 여기서 오른쪽 여기 있는 걸 클릭하고 북마크에서 북마크 바 표시를 체크하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북마크 바에 우리가 만든 북마크가 추가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쉽게 현재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의 랭킹을 매겨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워드 카운트를 여러분이 북마클릿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서툰 영어의 시대에 방문해주세요. 고맙습니다.